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치유 간증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타교회 뿐이시고요, 이번에 소개로, 타인의 소개로 처음으로 사랑하는 교회 사사모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는 다낭성 신증이라는 그런 이제 진행되면 신부전 말기로, 지금은 이제 거의 신부전 말기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미 이 질병으로 인해서 투석을 받으시다가, 신장 투석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고, 이미 20년 동안 그 다낭성 신증, 신장에 여러 개의 혹이 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신부전 말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투석을 받지 않고 오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기 위한 믿음은 있으셨지만 그것이 오늘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신장 쪽에 있던 딱딱했던 증상들이 지금 사라졌고요. 할렐루야. 임신한 뱀처럼 튀어나와 있던 배가 지금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를 할렐루야.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부전 말기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